어, 뭐지? 깼나? 깼다, 깼다, 깼다. 어, 예. 야, 굿. 오. 오. 아. 응? 아, 눈부시, 아, 햇빛, 아, 햇빛, 눈부시게 하고, 짜증나게. 아, 진짜.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할 테니. 네가 날 구한 거구나. 야. 다 끝난 것 같아. 그렇지? 어이, 그래. 아, 지연이. 지연이를 잊고 있었어. 지연이를 찾아야 해. 에이, 잠깐. 에이. 아무튼 고마웠어. 아, 아신쿵. 아직은 아예 이거 손 안 씻어야지. 같이 가. 나 잡아봐라. 잡히면 죽는다. 아, 끝났습니다. 그렇지! 진엔딩입니다, 여러분! 진엔딩! 우와! 어? 햇빛!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너무 셔! 아, 눈에 애벌레가 아, 튀어나오고 있어! 진엔딩이야. 네가 날 구한 거구나? 아이, 이제 알았냐? 아,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자, 그럼 구해줬으니까 뽀뽀 한번 할까? 야, 일단 입냄새 나니까 사탕부터 먹고. 사탕 먹고 뽀뽀 한번 해주세요 제발. 뽀뽀 한번 해주세요 제발. 고마워. 얼른 얼른 사탕 한번 먹고. 아, 뽀뽀 한번 해주세요 제발. 얼른 먹으라고. 이케 이케. 아, 지연이. 아, 지연이는 왜 찾아? 지연이를 찾아. 아, 지연이는 왜 찾고 지랄이야? 야, 사탕 하나 먹고 뽀뽀 좀 해달라고. 야. 우리 언니하고 성아 언니. 아, 뭔 딴소리야. 난 매일 우리 언니를 생각했지만 성아 언니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 슬펐을 거야. 하긴 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 성아 언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말이야. 희민아, 고마워. 넌 내가 평생 기억하게 될 것 같아. 아이, 기억하지 말고 일단 뽀뽀부터 해주세요. 야, 목미. 포옹도 안 해주고 뽀뽀도 안 해줌? 진엔딩인데? 목미. 기분 나빠. 아, 이게 뭐야? 우와. 자, 마법 한 짬은 오행의 힘이여, 소사라.
큐브가 되어라. 오행의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자, 아, 소영이, 소영이는 버린다. 나 혼자 간다. 나 혼자 산다. 아이, 아이 깜놀. 아이, 아이, 아이. 혼자 살려다가 예. 죽었습니다. 자, 아, 다시. 아, 나 진짜. 아, 소영이는 버린다. 자, 가자. 출발. 소영이는 밟아버린다. 사뿐히 지려밟고 자 이케 이케 예 길을 따라서 하나 둘 하나 둘 왼발 왼발 아 눈부셔 아이 아이 짜이나 아이 아 자세 아 완전 아, 여기 어디야? 나 살았나? 세수해야지. 아, 세수하고 학교가, 여기 학교인가? 학교네. 이게 뭐야? 깜짝이야! 깜놀! 막 내려와! 엄마야, 아이고, 깜짝이야! 살려줘! 이게 너나 먹어라! 어머, 맛있겠다. 이제 이 사탕은 제 겁니다. 화이트데이에 마음을 전하세요. 소영이 버리고 예, 탈출했다가 예, 나영이 누나, 누님께 처영에게 아주 예, 호되게 혼나는 혼쭐이 나는 그런 엔딩이었습니다. 지연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날 구해준 거야? 그럼 나한텐 너밖에 없어.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아이고 수줍어하긴. 신경 쓰지 마. 아이고 귀여워라. 미안. 아무래도 아파서 못 걷겠어. 좀 쉬고 있을게. 난 여기 있을게. 가서 성아를 좀 찾아봐. 걱정된다. 네 마음이 진실이 아닌 걸 난 알지. 아니야, 너 혼자는 위험해. 아니, 나는 괜찮은데. 괜찮긴. 지연이의 다리를 치료한다. 진짜 괜찮은데. 에리와, 이 치료는 내가 집도한다. 많이 괜찮아졌네. 뭐 한 것도 없는데. 야. 신기하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뭐 나 한 게 없어. 여기 앉을래? 아이 뭐 또 에이 뭐 그래 아이고 자 잘 봐 내가 이제 마법을 애들도 무사하겠지? 마법을 부릴 테니까 조용히 봐 시끄러 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잘 봐 이거나 봐 자 이젠 여길 좀 나가고 싶어 알았어 이거나 보라고 마법의 힘이요
솟아나라. 와, 이건 무슨 불빛일까? 쩔지. 자, 널 위해 준비했어. 어? 에이, 이거 완전 나한테 반했구만. 했다. 자, 이거 원래 니꺼 아니었는데 했다, 니 먹어라. 응, 먹어 먹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 지연이 진엔딩, 진엔딩이 아니니까 지연이의 해피엔딩. 이게 지연이 해피엔딩입니다. 엔딩 이쁘죠. 네가 날 구해준 거야? 그럼! 괜찮아? 다친 건 없어? 괜찮아. 아이, 좋아한다, 좋아한다. 신경 쓰지 마. 아이, 좋아한다. 아이고! 아이, 연기. 미안. 아무래도 아파서 못 걷겠어. 연기가 티난다, 이 조사. 좀 쉬고 있을게. 난 여기 있을게. 가서 성아를 좀 찾아봐. 걱정된다. 자, 여기서 선택지를. 아, 그래? 혼자 괜찮겠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아, 얘가 다른 애 찾아보라고 그랬잖아. 어? 성아 찾아봐. 어, 그래? 혼자 괜찮겠어? 괜찮아. 항상 혼자였는 걸 뭐. 어, 괜찮대요. 아, 근데 좀 마음에 걸려, 내가. 아, 아니야. 자, 네 다리 내가 치료해줄게. 이랬더니 엔딩이 사랑에 지친. 아파. 에이, 엄살 부리지 마, 이거사. 괜찮다니까 정말. 어이, 왜 승질이야? 고쳐준다는데. 그럼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자. 나가 있으면 애들도 오겠지. 응? 여긴 이제 지긋지긋해. 아야, 아, 이리 와. 내가 부축해줄게. 아, 내가 이거 준비까지 했는데, 아이, 내가 반딧불도 구해놨는데, 야, 아야, 어디가, 아이, 같이 가. 아이, 까칠하네. 아야야야, 나 그래도 맨오손이다. 나 맨오손이야. 너 안 만진다. 어? 아이, 엔딩 뭐야 이거? 이렇게 엔딩이 끝나는 겁니다. 결국 예, 성화가 또 성공한 거죠. 이렇게 또 결국 성화는 결국 성공한 겁니다. 네. 야, 이민. 에이, 성아구나. 다행이다. 지연이는 찾았어? 예. 저기 다리다 저거 앉아 있어. 에이, 아이, 뭐야, 이거 다 망가졌잖아 이거. 아, 이거 소영이 줘야 되는데. 야, 그 사탕 나 하나만 주라. 에이, 찌질하게. 먹고 싶냐?
어차피 선물하기엔 틀린 것 같은데? 하긴. 야나, 이따 먹어라. 나는 그럼 마법 천자문 불화를 여기다가. 뭐해? 나가자.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 오늘 구몬 선생님 오신다 그랬는데. 빨간 펜 선생님이었나? 나 오늘 숙제 안 하면 안 되는데 불화 배워야 된단 말이야. 봐, 열렸잖아. 오. 왜 그래? 안 나갈 거야? 오, 가야지. 아, 나 집에 가서 제육볶음 먹어야 돼. 우리 엄마가 제육볶음 해준다고 했지롱. 아, 예, 성화 엔딩입니다. 희민이는 갇힌 겁니다, 학교에. 교문이 어디 갔지? 교문아! 야, 교문아, 어디 갔니? 못 찾겠다, 깨꾸리, 깨꾸리. 뭘 그렇게 찾아? 이상하네. 제육볶음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니? 아닌가? 그러면 이쪽이니? 여기도 아닌데. 교문아! 내 제육볶음! 희민아, 나 사탕 하나만 더 줄래? 성아는 부활을 포기하고 희민이를 학교에 같이 봉인하게 됩니다. 그렇지. 불화. 불타올라라. 이게 뭐야. 깜놀. 어디야? 희민아. 야, 이희민. 이희민, 정신 차려. 나 좀 잤어. 피곤해. 개 피곤해. 어제 과음을 했나, 내가. 나 이제 3차까지 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찾아? 너의 사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너의 사랑을 내게 주. 이다, 안아주는. 아니구나. 안아주는 줄 알고 좋아했네. 그런데 지연이가 좀 다친 것 같아. 우리가 나가서 도와줄 사람을 부르자. 굳이 안 그래도 그냥 우리 그냥 같이 손잡고 둘이 걸어요. 가자. 카리스마. 뭐해? 심쿵. 네. 자, 요 엔딩은 다음 장면에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소영이가 학교에 갇힌 거죠.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소영이 언니. 야, 너 뭐 안 들려 소리? 그래? 뭐가 있어? 저기 뭔 소리가 나는데? 뭐가 있는데? 이상하다. 아니야. 그럼 어서 가자. 그래 뭐. 소영이는 나영이와 함께 학교에 갇히고 성아는 학교에서 빠져나가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저 썩소. 예, 희민이는 이용당한 거죠. 그러니까 성아는 소영이의 육체를 빌려서 부활한 겁니다. 안 될게. 현기증.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너의 놈의 새끼도 너의 새끼도 너의 새끼 요놈 너 김홍 너 뭐뭐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야 잠깐만 이제 와서 아, 못 봤어. 있는지 몰랐어. 와 누르면 끝나는 줄 알았어. 아 당황해서 한 번 끌어다가 니퍼로 잘랄라고 니퍼로 잘랄라고